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입니다. 신약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의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나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에게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시킨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쫓아가는 저희 성도들이 오늘날 무엇을 최우선적으로 목표로 삼아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슴 속에 심기게 하셔서 생각 바꾸고 그 생각대로 저희의 삶 영위에 나가는 주님의 참된 종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이 표현이 좀 그런데 세상 절기로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 탄신일로 믿고 있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기독교의 기념일로 바뀌는 과정은 AD 313년인가요? 그 콘스탄티누스라는 로마 황제가 자기가 중요한 전쟁에서 십자가를 환상을 보고 이겼다라고 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삼기로 결정을 한 분이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죠. 근데 그분이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은 AD 1세기에서 4세기 사이에 로마에서 특히나 군인들이 숭배했던 종교 중에 미트라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아주 옛날부터 내려왔던 배화교라는 게 있어요. 숭배할 배, 화, 불화. 빛의 신을 숭배하는 조로아스터교가 영향을 준게 미트라교인데 그게 태양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빛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로마의 특히 군인들이 섬겼던 신, 태양신.
그거를 1년에 언제 제사를 드렸느냐면, 태양의 길이가 가장 작아지는 날이 언제죠? 동지. 12월 22일. 제일 길어지는 날은 하지. 6월 22일. 예, 그런데 12월 25일을 날짜로 삼아서, 태양신이 가장 약하게 되는 그때에 결코 태양은 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뜻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 태양신 숭배일입니다. 12월 25일이.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본인이 기독교를 국교화 딱 하고 났더니 당시 로마 황제는 직위가 두 개예요.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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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폰티펙스 막시무스 엠페라토르라는 게 정식 명칭입니다. 엠페라토르라는 것은 개선장군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엠페러, 황제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게 무슨 소리냐? 폰티펙스라는 게 제사장이에요. 막시무스가 맥시멈,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폰티펙스 막시무스 이두 개를 해석하면 대제사장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로마가 다신교 국가였지만 총체적으로 신을 섬기는 책임과 황제라는 지위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국교로 했던 황제가 자기가 기독교를 섬겨야 되는데 가지고 있던 제사장 지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그거 없앨 순 없으니까, 오히려 태양신 숭배일인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일로 해서 그냥 섬기자 해서 바꿔놓은 겁니다. 어찌됐든, 그거는 세상 달력에서 얘기하는 크리스마스고,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죠. 언젠지는 모르지만, 누가 탄신하신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시 새기는 시간이 정확하게 말씀을 쫓아가는 저희 성도들에게도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한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상고해야 하는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되는지가 여기 바로 나옵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이죠.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자, 여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 중에서 지난주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었을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 딱 예수님의 입에서 나갔을 때에 때마침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동네에 들어갔던 제자들이 27절 이때에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잠시 중단이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와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여자와 말씀을 하고 계시네. 이거 이상한데? 이렇게 여겼다라는 거죠. 왜 이게 이상하게 보였을까요? 당시에 유대 관행상 랍비는 여자와 단둘이 대화하는 것이 금기시 되어 있었던 때입니다. 공개석상에서도 가르침을 줄 때에도 여자들을 배석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그 당시 시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예수께서는 어떤 대화를 하고 계셨죠? 여자와 단둘이 대화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상종하면 안 되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에 그 스승의 모습이 얼마나 이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상하게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기 왜 묻지 않았을까요? 성경 말씀은 주변 환경을 설명하지 않고 핵심만 딱 적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분위기를 추적하면, 자, 여기 보시죠. 제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죠. 예수님은 선생님이죠. 내가 정말로 알고 싶은 거, 궁금한 게 있을 때는 제자가 스승에게 묻는 게 신례입니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죠. 그게 제자의 직분이에요. 배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왜 묻질 않았다라고 하느냐면, 제자들의 시선에서도 볼때 우리 선생님이 뭔가 실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묻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분위기가? 우리 선생님이 지금 실수했다. 우리 없는 사이에 사마리아 여인하고 둘이만 대화하고 있더라? 자,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했다라는 겁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유대의 관행과 그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자를 잰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지금 실수한 거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이 상황을 이해를 한 거죠. 그러나 이게 예수님이 실수한 게 아니죠. 뭐 하신 거예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묻지 않았던 이 질문에 대해서는 31절 이후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28절 돌아가십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여기, 사마리아 여인의 두 가지 행동이 여기 제시가 되어 있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문맥으로 보면은 중간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 간의 대화가 중단이 됐습니다. 이제 그래도 대화만 보면 26절에 예수님께서 네게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한 후에 대화가 끊긴 상태에서 곧바로 여자의 행동이 28절로 연결되는 모습입니다. 대화가 없어요, 중간에. 두 여자와 예수님과에는 대화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28절 여자의 행동이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보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막간 효과라는 거예요. 막간 효과.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간이 뭔지 아시죠? 연극이 1막이 있고 2막이 있고 3막이 있고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면 1막이 끝나고 2막이 시작될 사이, 이걸 막간이라고 그래요. 그럼 막간에는 스토리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청중들은 뭘 생각할까요? 1막에서 봤던 내용을 자연스럽게 머리에서 정리합니다. 그리고 2막에 무엇이 펼쳐질까를 생각하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언했던 그 말을 중간에 제자들이 들어옴으로써 방해를 받은 것 같지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막간 효과를 누렸을 것 같다. 뭐를 생각했을까요?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던 네게 말하는 내가 메시아다 라는 이 말, 이걸 가만히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내가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자의 무슨 말 다음에 나왔던 거죠? 올라가 보시면 25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이 여인이 얘기했던 핵심이 이거예요. 누군 이렇게 얘기하고, 누군 저렇게 얘기하고, 누군 잘못된 걸 얘기하고, 누구는 일부 진실인 걸 얘기하고, 사람마다 얘기하는 패턴은 많고 말이 많겠지만, 메시아라는 분이 오시면,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거요. 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인이. 근데 그 말에 예수님께서 너하고 얘기하는 내가 메시아야 라는 답을 제시한 거죠. 여기 보시죠. 여자는 메시아를 어떤 사람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얽혀있는 것, 미래적 진실을 다 얘기해 주실 분. 메시아는 그런 분일 거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스쳐 지나는 겁니다. 막간 효과 기억해 주세요.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여자의 눈이 세상적인 시각에서 영적인 시각으로 바뀌는 계기가 있었었죠. 언제였습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들여다보시고 얘기할 때, 아, 이분은 선지자가 맞구나.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자기가 궁금한 그리심산 성전 예배가 맞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맞습니까? 라는 종교적 질문을 던졌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편을 손들지 않았습니다. 그다 필요 없다. 아버지께서 진정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 대화가 섞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잘좀 생각해 주세요. 이분이 메시아라고 지금 선언하셨는데, 이분이 나의 과거, 아무도 모르는 내 속에 있었던 나의 과거를 다 말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새로운 패턴에 대해서도 얘기하셨어. 그럼 이 말은 분명히 맞는데. 한마디도 틀리지 않아요? 나의 과거를 마친 건 분명히 맞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진정한 예배는 틀릴까? 그럴 리가 없다. 아, 그렇다면 이분이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러 오신 바로 그 선지자 메시아가 맞구나라는 확신이 들은 겁니다. 그게 막간에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행동에 옮기죠. 예, 저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도 전도하는 그 전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전도의 원리. 여자가 생각하는 이 세상을 향한 생계의 긴급성, 그 우물물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우물물 퍼다먹는 게그 사람은 제일 급한 거예요. 빨리 물 퍼가지고 가가지고 저녁밥 지어 먹어야지. 그런데 이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그 물질적인 세계만을 바라보던 시선이 영적인 세계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환점이 있었느냐? 너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신이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럼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지금 운명, 여러분 아직 복음을 못 깨달으신 분들 잘좀 들어주세요. 나의 지금 운명, 자꾸 성경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자꾸 내가 죽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데, 죽어봤냐? 마음속에 있잖아요, 질문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영원한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그건 미래 아닙니까? 그걸 누가 알아? 이 의심이 내 영적 눈을 하나님으로 향하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상태에서
내 마음속에 아,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맞아 라는 확신을 주는 건 뭐냐면, 지나갔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한 톨도 어그러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라는 과거 지사를 보면, 그 말을 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족적을 보면, 아, 이분의 말씀이 미래 것도 맞는 거구나. 당연한 거예요. 한 분이 얘기한 건데. 그렇죠? 그래서 저희 말씀사랑교회에서 전도집회 할때왜 천지창조부터 얘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느냐, 맨날 하는 소리 하느냐, 맨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네? 맨날 하는 소리가 아니라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면 다 끝나니까. 그게 전도의 방법입니다. 왜 거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교회 목회자들이 여기 단상에서도 문학적인 얘기 하잖아요. 윤리적인 얘기. 간혹 정치적인 얘기도 하시죠. 왜그 얘기 일절로 하지 않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발견하면 다 끝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아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바로 그분이라고. 이 사실을 알면, 지나간 족적을 통해서 알면, 앞으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뭐라고 우상들하고 소송전을 붙습니까? 우상들아, 내가 진짜 신이라면 이거 두 가지 해라. 그럼 내가 너 신인지 인정할게. 과거에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봐라. 세상 창조 시점부터 얘기해 봐라. 할수 있어? 그럼 내가 너 신인 줄 알게. 그뿐만 아니다. 앞으로 될 일도 얘기해 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신으로 인정할게. 뿐만 아니다. 너희가 정말 선한 신이라면 옛날부터 앞으로 일어날 이 과정 중에서 인간이 잘못됐을 때 구원할 능력이 있는지 얘기해 봐라. 방임하는 신 아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상들에게 던진 소송장이잖아요. 이해하시겠죠? 바로 이 여인이 그러한 전도 원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닫혀있던 마음이 열린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행동이 바뀌었느냐면, 나와 대화하던 이 예수라는 분이 진정 나의 과거를 마친 것처럼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을 얘기해 줄그 선지자가 맞구나라는 체험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굳어진 겁니다. 그 진정한 메시아를 체험한 사람은 이 여인처럼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아세요? 구원의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 하나 기억하는 게그 구원 아니에요. 그 문맹 아니면 다 알아요. 몇번 들으면. 그게 구원이 아니고,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어떻게 바뀌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무슨 일을 합니까? 동네로 냅다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죠? 뭐가 바뀌었어요? 삶의 목적과 살아가는 순서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 여인, 이 우물에 뭐 때문에 와 있어요? 물길러 왔잖아요. 저녁밥 해 먹으려고. 그쵸? 그게 급한 거 아닙니까? 당장 저녁밥 안 먹고 살수 있어요? 아니야. 이제는 그게 급한 게 아니야. 물동이 다 던져버려. 이게 급한 게 아니야. 어디가 더 급해요?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게더 급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첫 번째 증거입니다. 확 바뀌게 돼 있습니다. 다른 데서 찾을 필요 없어요. 그게 안 바뀌어 있으면, 여전히 성경 말씀을 들었는데, 여전히 세상에서 밥 주는 사람 좋아하고, 나를
좀 이렇게 대우해주는 그것이 없으면은 싫어하고, 그 세상에서 여전히 똑같이 과거에 살던 패턴대로 사는 거죠. 바뀐 게 뭐가 있어요? 바뀐 게 없어요. 자, 바로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여자의 이 변화된 모습이 다른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30절 보십니다.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수가라 하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복음을 전하자마자 그 동네 사람 전체가 움직였어요. 그렇죠? 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복음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기대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자, 그러면 저는 이 말씀도 너무 짧아요. 굉장히 짧아요. 설명이 없으셔. 그런데 생각해 본 게 이거예요. 거참 신기하다. 이 여인이 누구죠? 복음을 전한 여인이? 그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상죄인이죠. 상죄인. 예. 못 배웠고 죄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온 상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가라 하는 자기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을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시했을 겁니다. 또 이 여인도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그 사람들 가능하면 안 만나고 살면 좋겠다. 말 안 섞고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지금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밥 먹어야 될 시간인데 다 팽개치고 똑같이 움직이게 했을까? 저는 여인의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봤을 겁니다. 물동이를 내던지고 동네에 들어가서 얘기하는 여인의 눈에 근심이 서려있을까요? 풀기 죽은 얼굴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다 아니죠. 아마 얼굴은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못 보던 얼굴이에요. 저 여인 이상하다. 고개 숙이고 사람 피해서 돌아다니는 여인인데 갑자기 얼굴에 기쁨이 가득해가지고 자기 부끄러움 때문에 사람 만나기 싫어하던 여인인데 아주 담대히 나와서 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수가성에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은 신기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바뀌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이 사람이 왜 바뀌었는지 좀 알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바꾸는 게 도대체 뭐냐? 다 몰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마음 자세가 여기서도 저희가 배워야 될 게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전도는 특정인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기가 쉬워요. 나는 전도 못한다. 이유를 막 세기 시작합니다. 나는 배운 게 별로 없어. 나는 말 주변도 없다니까. 또 전도하려고 했더니 말을 섞지 않았던 서먹거리는 대상들이에요. 이 여인이 마을 사람들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뭐 저 말 붙여봐야 저 사람이 내 말이나 듣겠나. 전도를 포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뛰어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되면 가서 기쁨으로 소리 질리게 돼 있습니다. 그때 이 모든 자가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30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32절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 오늘 저희가 살피는 본문은 이 연극의 1막, 2막, 3막이 서로 아주 뭐라고 표현하죠? 아, 역동적으로 서로 상호 에코를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갑자기 제자와의 대화가 다시 나타났어요. 30절에는 그 동네 에서 사람들이 다 나와 예수께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얘기는 어디로 가요? 그 다음 얘기는 42절로 내려가요. 그 중간에 다시 껴들어요. 뭐가 껴들어요? 제자들과의 대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저희를 이끌고 가는 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과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7절에 보면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지만 왜 그와 말하는지 묻지 않았다. 그 묻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우리 선생님이 우리한테 못 보일 모습 슬쩍 보인 거니까 우리 눈 감자.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이 제자들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 관행적 지침에 의해서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음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시죠. 그러니까 그 대화를 이끌어가는 건데 31절 다시 보시죠.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32절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해가 됩니까? 대화가 겉도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성경에서 이 대화가 겉도는 모습을 보시면 요 사실 하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을 듣거나 읽고 읽는 자는 사람 생각으로 받고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곳은 영적인 시각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겉도는 거예요. 안 맞아 돌아가요, 기어가. 기어가 맞물려야 움직이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하는 청하여 가로되라는 건 이 청하다, 이거 요청하다, 권하다라는 뜻입니다. 뭘 청했어요? 마을에 들어가서 얻어온 음식 잡수십시오라고 권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 밥을 먹는 일은 이 당시엔 빵이었을 겁니다. 이것은 제쳐두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런 모습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과정에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뭐 구하러 왔어요? 물 길러 왔어요. 제자들은 뭐 구하러 들어갔어요? 음식 구하러 들어갔어요.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물을 기르러 왔을 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이 물은 먹으면 다시 목마르는 물이야. 내가 내게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물이야. 그랬죠. 지금은 어때요? 장면이 반대로 바뀌어서 제자들은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걸 구해와서 이게 먹을 거예요. 그러죠.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이거 말고 다른 먹을 게 있단다. 똑같은 장면이 다른 막에서 다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죠? 그 당시 여자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화도 여자의 시선은 인간적인 시선, 물질 세계에 관심이 있는 그 마음으로만 봤기 때문에 못 알아들을 거를 예수께서는 영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물과 기름이 겉돌듯이 대화의 접점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제자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화도 어떻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다?
물질 세계에만 머물러 있고 인간적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은 뭐를 알려주고 싶은 건데? 영적인 것. 똑같이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33절 보십니다. 가라사대 33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여러분 제자들은 육신적인 양식을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거 말고 다른 양식이 있어. 그러면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대화가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제자들을 뭐라 그래요?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여전히 뭐에 관심이 있어요? 육신의 양식이죠. 그 여자가 보였던 반응하고 같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더니 여인이 그건 어떤 물이에요?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라 이런 물을 나에게 주어서 다시는 이 우물에 물길로 오지 않는 그런 은혜를 좀 나한테 주세요. 여전히 뭐로 가요? 먹는 물이에요. 이 제자들도 똑같아요. 다른 양식이 있다 그랬더니 누가 잡수실 걸 갖다 줬나? 여전히 어때요? 물과 기름처럼 겉도는 겁니다. 이 대화가 이제 34절에 보면 예수님의 일종의 아주 짤막한 설교로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양식이라고 그래요? 나의 양식이라고 그래요? 예. 나의 양식이 여기서 저에게 이 대화 자체가 정확하게 저희 마음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의미를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양식, 음식. 음식이 뭐 하는 게 음식이죠?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한 원천으로 작용하는 것, 이게 음식입니다. 맞죠? 네. 음식은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생명의 활동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 이게 음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이라고 했을 때 이 양식도 먹지 않으면 뭔가가 죽는 거예요. 나의 양식이라고 할 때 이 양식도 사람들이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 뭔가가 죽는 것. 뭐가 죽어요?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구약 275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275페이지 신명기 8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여러분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세상에 속해서 살던 애굽의 종노릇하던 당신의 백성들을 모세를 인도자로 해서 끄내셔서 얼마 동안 광야 훈련을 시키려고 하셨을까요? 1년입니다.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1년 딱 됐을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 정탐꾼 파견하고 조사해봤더니 야 큰일 났다. 우리 거기 못 들어간다.
우리는 키가 자리야 1m70이지 거기 있는 사람들은 3m짜리가 있어. 그 사람들 눈에 우리 아마 메뚜기 같을 거야. 가면 죽어. 하나님 말씀 믿었어요. 인간적 판단에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어요. 후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40년 동안 훈련하라. 1년 훈련이 40년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 40년을 훈련시킨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요?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마음이 어떠한지? 다시 설명합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40년 훈련 기간이 늘어난 거예요. 이어지기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여러분 40년을 광야에서 살려면은요 거기 농사 져요 못 져요? 농사 못 져요. 아마도 애굽에서 나올 때 기껏해야 한 몇 달치 양식은 수레에다 싣고 나왔을 겁니다. 그 60만이에요. 60만. 한두 명이 나온 게 아니에요. 에? 그러면 몇 달치는 먹을 거야. 근데 광야에서 1년을 버틴 것도 신기한 거죠. 40년을 다시 뺑뺑이 돌리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지 못하면 죽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잖아요. 여기 먹을 것도 없다. 우리 죽게 생겼다. 광야로 끌어내더니 어떻게 할 참이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매일 만나를 내가 내려준다. 이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오늘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먹을 거 있죠? 만나 필요 없죠? 그죠? 예. 네. 먹을 거 있는데 뭘? 자, 다시 보세요.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이 말은 경험하지 못했던 양식이라는 거예요.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뭐를 내게 먹이셨다? 만나를.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게 역사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느냐? 이어지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고 이 훈련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떡은 육체적 음식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성경 말씀, 생명의 양식, 이거 안 먹어도 육체 살아요. 근데 이거 안 먹으면 뭐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뭐가 죽어요? 영이 죽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 이해 안 되시는 분이 있을까 봐. 교회 나오실 때 아, 그래도 하나님 은혜 받으려면 교회 가야지 하고 일요일마다 나오시는 거면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영의 양식임을 내가 느끼고 있어야 살아난 자예요.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돼요. 응? 모르겠으니까 졸리지. 응? 집에 가면 다 잊어먹어. 그리고 뭘 찾아요? 떡 찾아요. 다시 떡. 오늘 먹을 떡 없나. 여러분 구약 성경에만 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가보십니다. 이게 드디어 그 만나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6장 신약 153페이지. 31절부터 보십니다. 찾으셨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선언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봅니다.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나이다? 만나 먹었습니다. 회중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은 모세가 줬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주는 줄 알아. 하늘에서 내린 만나 모세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 여기 나오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광야 시절에 내렸던 만나 모세가 준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이거 하나 수정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시고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면 지금도 내려주시나? 지금도 하늘에서 내려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만나가 있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못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보시라니까. 지금도 만나가 내리고 있다고요, 이 시대에. 안타까워요. 그런 얘기를 못 알아들으시는 분을 보면. 그러니까 자꾸 입에 먹을 것만 쫓아다녀. 그거 말고, 그거는 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실에서 못 먹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복지가 제일 잘돼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굶어 죽지 않게 해줘요, 나라에서. 그거 쫓아다니지 마시라고.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양식이 지금도 있다고요, 만나가. 34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자, 여기 이 대화도 똑같죠. 예수님은 영적인 떡을 얘기하고 싶은 건데, 백성들은 뭐 얘기해요? 아, 지금도 주세요, 모세처럼. 아, 우리 로마에 압제받고, 응? 대지주에게, 응? 상납하고, 배고파 죽겠어요. 이떡좀 주시면 안 돼? 이러잖아, 지금. 이 대중이. 이떡좀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대화가 안 됩니다, 지금. 똑같아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도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물을 주고 싶은데,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물을 자꾸 얘기를 하잖아. 예수님은 내가 가진 양식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자들은 뭐 가지고 와서 이거 드시라 그래? 육신의 음식 가지고 오잖아. 대화가 겉돌죠? 여기도 겉돌아요. 똑같아요. 항상. 그래서 진리를 발견 못하는 거예요. 계속 겉돌아요. 자, 안 되겠다. 예수님이 다시 뚜껑을 엽니다. 뚜껑을 엽니다.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어? 이게 뭔 말씀 갑자기? 백성들아, 너희들이 얘기하는 광야 출애굽 시절 모세가 내린 떡, 그떡 지금 달라고 하는 거 니네들 이 육체가 먹고 살아야 될이떡 얘기하는 거 그거잖아. 그거 말고, 그거 말고. 무엇이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다시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에? 이게 뭔 말이야? 예수님이 어떻게 생명의 떡이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요. 아이고, 지금도 배고픈데 예수님 밥준적한 번도 없는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내게 오는 자는 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육체적 배가 배고프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내게 오는 자는 영생의 생명이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거 누구한테 했던 대화가 여기 또 나옵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했던 대화잖아요.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수이시면서 뭐도 되는 거예요? 이 대화에서는 그들을 살리는 영적인 생명의 떡입니다.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그게 뭔지를 모르시잖아. 37절 보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려서 영 안이 열리고 자기의 영적 생명을 다시 얻는 과정에서는 모든 권리의 주권자이신 성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됩니다. 기억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 영생을 얻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받기를 원하오니 제게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 제 속에서 걷어내야 되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하소서. 다 버리겠나이다. 기도하시네. 그럴 때 허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여기 잘 보시오. 잘 보세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봤죠? 오늘 본문에서 보셨잖아.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응?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는 대화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식이 따로 있다. 너희들이 주고 싶은 그 육신의 양식, 빵 말고, 여기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어떤 거예요? 뭘 살리는 양식이에요? 39절 다시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예, 나옵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복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잘못된 복음이에요. 그런 복음 전하는 교회 있으면은 당장 나오세요. 여기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복 받고 사는 거다 그래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육체의 생명은 죽으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내는 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 양식의 생명력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 때는 고난이 더 많아요. 세상이 누구 편이니까? 악한 자의 편이니까. 이 세상 임금, 악한 자, 응?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고, 명예 쫓아가고, 자기 자랑 쫓아가도록 만드는 마귀, 사탄, 그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 거기에 적군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속에 사는데 세상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자기의 전투병력을 적진에 파견했는데 거기 편안하게 살것 같아요? 전투가 일어나고 고난이 생길 것 같아요? 아, 뻔하죠. 그러니까 요즘에 저희 금요성경 공부에 베드로 서신 공부하잖아요. 고난장이잖아요. 고난장. 베드로
서신이. 어? 고난을 받으라. 아이고, 그러면 고생 질질이 할것 같으면 예수님 뭐하러 믿어? 뭐하러 믿어요? 여러분 뭐하러 믿습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보는 거예요. 아, 그건 알 수 없는 미래인데? 사마리아 여인이 그래서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 다 마친 이분이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어? 새로운 예배, 이 분이 바로 이 말씀을 하셨으니 이 말씀도 진실이구나. 냅다 물동이 내 던지고 말로 달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양식, 제자들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어. 이 대화를 끌고 가시는 뜻이 이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마지막 날에 다시 네 생명 살리는 것이다. 후자다. 여러분 이게 하늘에 대한 소망입니다.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크리스천들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영원히 우리에게 주실 생명, 그거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는 뭐를 감내하고 사는 거죠? 행복이 아니고 고난.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 바울이 그랬죠.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세상 사는 목적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십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마 제자들하고 얘기하는 이 시점부터 한 네 달 정도 지나면 세상적 추수 때가 오게 되는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네 달 정도 지나면 추수 때가 올 거다라고 너희들이 얘기하지. 이것도 뭐예요? 이 세상에서는 추수 때가 네 달 지나야 오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여기 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됐다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요, 밀농사나 보리농사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파랗잖아요, 초록색. 그게 다 이삭이 익으면 어떻게 돼요? 누래지고 하얗게 보입니다, 들판이. 예? 다 익었다라는 뜻이에요. 다 익었다. 파란 보리, 파랗던 밀이 이제는 추수할 때처럼 희끼무리하게 색깔이 다 바뀌었다. 지금 거두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추수할 때가 어느 추수? 영적 생명, 영의 열매를 거둬들일 때가 이미 왔다. 36절 보십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여러분 35절까지만 하면 이 세상에서 농사짓는 추수 때는 네 달 지나야 오지만 잘 눈을 들어서 봐라. 지금 벌써 추수 때가 왔어 라는 이게 곡식 거둬들이는 추수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36절로 연결된 게 그거죠.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무슨 열매를 거두는 추수 때가 됐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영적인 추수에 참여하는 추수꾼들이 있어요. 누가 추수꾼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까? 다시 읽어볼까요?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렇게 돼 있죠. 싹도 받고? 아니, 가만히 있어. 이상하다. 추수꾼들은 일을 다 끝내고 나서 싹스를 주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순서가 바뀌었네. 이미라는 건 뭐예요? 벌써 받았다라는 거예요. 벌써 뭐를 받고? 싹스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우선 싹스를 받고 나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추수꾼으로 파송이 되는 겁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천국의 영적 추수에 참여하는 자는 싹스를 받은 자만이 참여하는 거예요. 싹스를 안 받으면 추수꾼 아닙니다. 그럼 무슨 꾼이에요? 사기꾼. 이 싹시 뭘까? 로마서 6장 가시죠. 신약 247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부터 보십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자, 여기 열매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세상에 살 때, 죄의 종으로 살 때에는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자, 이 얘기를 23절에 이렇게 봤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연결점이 보이십니까?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무엇임이니라? 네. 죄의 종으로 살 때, 세상의 종노릇하면서 살 때는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23절에 가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고 합니다. 이 싹이 뭐예요? 그러니까 결과물 열매입니다. 그런데 죄의 싹, 죄된 삶의 열매만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22절로 오세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종이 된 자는 무슨 열매를 얻는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는다.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니까 이 열매는 무슨 열매? 영생의 열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두는 자가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라는 얘기 있죠? 그 말씀이 여기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너희가 얻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열매를 얻은 자입니까? 그 구절 안에 다 있어요. 다시 22절,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여러분, 죄사함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죄사함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고 영생이고 전부 그림의 떡입니다. 반드시 쫓아가셔야 돼요.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믿음을 얻었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누군가 질문을 던졌을 때, 아니 그러면 선생님은 앞으로 짓는 죄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아, 그거 다시 어떻게 해야죠? 이렇게 답변이 나오면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해방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덜 끝났죠?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한 은혜입니다. 그거를 내 마음대로 가져가서 여기 선물보따리 있으니까 믿는 자는 은혜로 주는 거야, 가져가 할 때 도둑질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장 찍어서 준 은혜는 안 바뀝니다. 죄에서 해방된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여러분, 죄에서 해방됐다니까 자꾸 해방되는 것만 또 찾지 마시고, 죄에 종된 적이 있어야 해방이 되지. 죄에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해방이 있어요? 예?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죄에 종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전에는 나머지는 전부 가짜예요. 소설 쓰신 거야. 내가 죄에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해방됐다고 그래? 그러니까 꼭 종고는 받고 싶어서 인간의 욕심상 자기가 죄에 종됐다, 죽을 상태다, 죽었다라는 사실은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나는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는 이 연결고리가 있어요. 100개라고 쳐요. 다 연결이 되는데 중간에 고리 하나가 끊어져서 천국에 가요, 지옥으로 떨어져요? 답변하셔야죠. 지옥으로 떨어져요. 99개 고리가 있는데 한 고리만 끊어져도 떨어져요, 연결돼요? 떨어져요. 죄사함이라는 얘기, 열매만 자꾸 따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응? 예수님께서. 죄사함이 있어. 여기 와서 복을 받아. 맞는 말씀이죠. 그 앞에 있는 걸 왜 자꾸 까먹으시냐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세상에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인 줄 모르는데 무슨 회개가 있습니까? 죄의 종됨을 모르는데 어떻게 죄의 해방을 알아요? 가짜지. 여기 다시 보시죠.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요한복음 4장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이 싹이 무슨 싹이에요? 로마서 6장의 말씀대로 하면 너희가 옛날에 죄의 종으로 살 때는 무슨 열매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사망의 열매를 얻었다. 그게 저 밑에 줄에 가니까 사망은 그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다. 싹시 열매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다 그랬어요? 죄에게서 해방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나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이 사람들은 무슨 싹스를 받은 거예요? 영생의 열매라는 싹스를 이미 받은 겁니다. 구원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겁니다. 그들만이 어디에 참여해요? 요한복음 4장 36절. 거두는 자는 이미 싹스를 받은 자가 참여하는 거예요. 영적 추수에 참여하는 자는 아무나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는 비슷하게 보여요. 응? 모르니까.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 속에 이 사람의 영이 살았다 죽었다 하나님처럼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안 주셨거든.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여.
그러나 분명히 이 속에 뭐가 살아난 자가 있어요. 영생의 열매를 가진 자가 있어요. 여기 생명이 있다고. 그 사람들만이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추수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다질 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보셔서 천국에 데려가겠지. 그 순서가 잘못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거듭나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그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 응?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십일조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 됐다 그 정도면 됐다 너 천국 보내줄게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접근 방식을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종교인이에요. 모든 세상의 종교처럼 기독교가 종교화되면 안 됩니다. 응?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 종교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뭘 먼저 원하신다? 내가 죄의 종이었음을 알고 회개하고 너희의 죽어있는 영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라. 그 다음에 너는 추수꾼이 될 수 있다. 본문으로 다시 오시겠습니다. 37절, 38절, 36절 마지막도 더 읽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천국의 추수는 여기도 조심해야 됩니다. 구원받고 나서 복음에 참여가 됩니다. 시대적으로 언제 참여가 되든 장소적으로 언제 참여가 되든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지역교회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수없는 교회들이 다 참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잘못 가리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뭘 하나 하면은 하늘에서 상급이 자기에게 오는 줄 알아. 여기 그걸 얘기하시나요? 예? 그 사람이 뿌린 씨 거둔 거예요? 아니죠. 다시 읽어볼까요?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뿌리고 내가 거뒀으면 이거는 내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기쁨은 나눠 갖는 거라는 거예요. 기쁨은 나눠 갖는 거야. 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때 특정 교회가 특정 성도가 전도 대상자를 몇 사람을 끌어오고 뭐가 복음이 일어났다 그러면 자기가 거기에 자기 공로가 쌓이는 줄 알아요. 웬걸?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뭐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누가 영광 받으셔야 돼요? 씨를 뿌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천국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독일 교회 쪽에서 나오는 금언 또 격언 같은 게 있습니다. 전에 제가 단체 카톡방에 한번 올려드린 말씀인데 천국에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영은 저주받아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국엔 소유권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비집고 들어가서 참여하는 거지. 써주시면 감사한 거. 그렇죠? 네. 37, 38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여러분
보낸 적 없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직 보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영적인 개념에서는 이미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택하셨고 그들은 이미 인간의 시간표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예수님의 눈에 보시기엔 이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고 언젠가 또 될 일이지만 추수꾼으로 보냈다. 이게 보낼 거나 보냈다. 보냈다. 하나님 편에서는 다 끝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보내온 논이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어떻게 했다? 여러분, 내가 전도했다고 해서 내가 공로 썼다고 해요. 다른 사람의 노력에 네가 참여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어디가 맞아요? 다른 사람들의 노력에 네가 참여한 거야. 하나님 앞에는 자랑할 것 없다. 저는 이 마지막 38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 된 저희 신자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반드시 바뀌어야 됨을 봅니다. 여러분, 이 대화 조금 힘들었어요. 출발이. 제자들은 그렇게 배고파하는 예수님을 위해 자기 자신들도 배고팠지만 마을에 들어가서 음식 구해오고 인간적 시속을 열심히 구해놓고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짓 하고 있네.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거 잡수세요.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인간적 시선에서. 예수님은 무슨 일 하셨어요? 제자들 모르는데. 외간 여자와 노닥거린 게 아니죠. 영생의 복음을 전하셨죠.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제자들은. 와서 육신적인 음식 청할 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쭉 설명한 이 대화의 끝이 뭡니까? 대화의 끝. 이들은 아직 준비도 안 된 제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눈이 열리긴 뭘 열려요. 그런데도 이들에게 뭘 얘기하세요? 38절. 내가 너희를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추수꾼으로 보낸다. 보낸다, 보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입어서 전도 일꾼으로 파송된 자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목적입니다. 나는 아직 파송 못 받았어. 나는 평신도야. 아이고, 참. 목회자만 전도자로 파송이 되고 회중성도들은 아닌가요? 여기 좀 더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보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걸 추구하고 삽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너희는 이제 생의 지침이 하달이 됩니다. 너희는 먼저 우선 순서죠. 나중에 해라, 먼저 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세상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그 추구하고 사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임금이 그거를 미끼로 던졌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얘기하시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은 이 세상 임금이 너희를 꿰고 있는 미끼가 있다 그러잖아요. 어떤 게 미끼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쫓아온 미끼라.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살까? 그 믿지 않은 이방인이 추구하는 거예요. 믿는 우리는 뭐를 추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 당신의 의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전하라. 어?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라는 명령문이 떨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너희가 수고하지 않았던 그거 가서 담기만 하면 돼. 그 추수꾼으로 내가 너희를 보냈어. 보낼 거예요? 보냈나냐? 우리 파송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 이거 제자예요. 목사님, 요한복음 그것도 제자고 여기도 제자잖아. 나는 아직 사도 반열에 든 사람이 아닌데? 조금 더 볼까요? 디모데 후서. 자, 이 복음전도에 대한 이 파송 명령이 디모데 후서 4장에 다시 한번 강조가 됩니다. 346페이지, 신약 346페이지,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서 5절,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수승을 많이 두고. 어디에다가 이 귀를 빌려줘요? 자기의 사적 욕심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둡니다. 어떤 것에 눈 돌리는 겁니까?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치리라. 세상에서는 우리 보고 허탄하다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야, 저기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 쟤네들 바보야, 바보. 아니, 왜? 아니, 물질 문명이 이렇게 휘황찬란한데, 앞으로 다 해줘. 로봇도 해주고, 인공지능이 다, 이 문제 다 해결할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는, 밥 세 끼 먹으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죽은 다음에 뭐 영생인가 뭔가 있대. 야, 그 허탄한 얘기를 쫓네.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세상께 허탄한 거다 그래요. 진짜는 하늘에 있다. 허탄한 이야기를 추출이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무슨 일을 하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이고 목사님 말씀은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디모데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수석제자 아니었어요? 아, 이거 평신도 아닌데? 우리도 이게 파송된 거 맞나? 베드로 전서 379페이지 가보십니다. 2장 9절. 베드로 전서 2장 9절. 오직 여러분, 이 오직이라는 말이 나오면은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다다라는 거예요. 다. 딱 이거다. 다른 얘기하지 마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가 누구죠? 여러분, 베드로 전서 지금 저희 공부 끝났죠? 너희가 누구예요? 베드로 전서 1장 1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구원받은 자이잖아요. 그죠? 너희는 다시 오세요.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아, 여기는 맞아. 내가 하나님 백성 됐어.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죄져서 문제 해결하려고 오는 자에게 중간에 중재를 해줘서 하나님한테 죄사함의 제사를 드리게끔 연결하는 역할이 제사장입니다. 여기 제사장들이라고 돼 있어요. 복수예요. 근데 이 일을, 아, 목사님이 명령하면 우리는 할게. 그러면 종된 제사장이지 왕 같은 제사장 아니죠. 왕 같은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독립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지위가 왕이라는 게 아니고, 응? 하나님으로부터 전도를, 제사장 역할을 단독으로 수임받은 자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은. 지금 제사는 어떤 게 제사입니까? 죄 속에 헤매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제사의 의미로 깨닫게 인도하는 복음 전함. 이게 제사장 역할이에요. 지금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독립된 제사장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 왕이고 뭐고 다 버린 분들이 있어. 아니, 나는 뭐, 아니야. 나는 그냥 일요일날 가서 성경 말씀 듣는 것만 해도 나는 벅차. 무슨 제사장 역할이야, 내가, 나 같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희는 독립된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왜 이렇게 많은 수식어구로 얘기를 했느냐? 이는 이제부터 나옵니다. 뭘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누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준 파송의 명령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날하고 주일이 딱 겹쳤습니다. 저희는 그 날짜에 예수님 탄생했다 그렇게 믿질 않지만 크리스마스를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탄생일이 있긴 있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분의 탄생의 의미를 되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되새기겠어요? 오늘 같은 날 되새기셔야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죄로 죽을 나를 대신해서 당신의 목숨 주러 왔잖아요.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너희, 남들이 다 수고해 놓은 거, 누가 수고하셨을까?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거 거두로 보냈다. 남이 수고한 것에 너희는 참여하는 자야. 이 파송의 명령 가슴에 새기고 제자들처럼 눈이 안 열린 제자들처럼 먹는 음식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내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영적 양식, 또 죽어 있는 저 영혼들을 살려낼 영적 양식을 물어나르는 자로 앞으로 남은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걸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약한 저희들이 세상 속에 묻혀 살다가 저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직분, 경홀히 여기거나 잊어먹고 사는 불충을 범하게 됨을 압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당신께서 베푸셔 주신 그 영생의 생명을 남은 생애 동안 전하고 그 안에서 기쁨 누리는 당신의 칭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